Hello everyone.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choice. Welcome to Jake's Talklish New York Story 240. 자, 이근철과 함께하는 Talklish New York Story. 여러분, 게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게임의 출발은요, 여러분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시간만 되면 정말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실전 영어를 배우고 싶을 텐데, 하지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영어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낸 Talklish New York Story,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함께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따라오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 뭘까요? 바로 Talklish New York Story 240. 240개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어떤 식으로 또 왜 펼쳐질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Here we go! Number one, first things first. 자,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사실 말하기 시험, 듣기 시험, 토익이나 토플 같은 듣기 시험 쪽에 강력한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서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간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막상 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무조건 공부만 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고민해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정말 순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이근철의 바로 Talklish New York Story 메커니즘이에요. TLB 메커니즘. 이 교수법에 따라서 여러분 차곡차곡 240가지의 상황을 경험하시면 마음이, 아, 내공이 든든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오시면 되고요. Number two. 자, 제가 이 안에요. 바로 Know where you are.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컨셉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 말은요, 실전처럼 해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면 맞나? 저 정도면 맞나? 자, 그래서 각종 스피킹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들을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시켰고요. 거기에 문화와 그 다음에 발음, 그리고 기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상황들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One thing at a time. One thing a day.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한 가지만 정리하시면 그 자신감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이 Jake's English, 여러분, 뉴욕 스토리와 함께하는 이 Jake's English에 나오는 표현들 저하고 함께 step by step 뉴욕 전체를 즐기면서 다 실제로 겪어본다는 느낌으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make sure to join me later. Keep it up! 자, 그러면 이근철의 Talklish New York Story 240. 도대체 어떻게 강좌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No stress, more fun. 자, 스트레스는 줄이시고요. 재밌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Coming up, the sample episode. Today's episode. 자, 여러분이 뉴욕에서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240가지로 스토리로 쫙 엮어드렸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나중에 정말 회사도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요. 발표까지 하는.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재밌는 스토리로 친구들과 함께 쭉 엮여 나갑니다. 오케이, today's episode. 겁내지 마시고요.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Here we go. Key pattern.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요거 하나로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순서, Key Pattern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 내뱉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던지고 내뱉고 들이대다 보면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Then it will boost up your confidence. 자신감 찾기에 오늘 Practice more. 자, 키 패턴 가지고 그냥 하나만 달랑 알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한대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Alright, practice more. 그건 옳지도 않고요. 그게 미국 발음만 옳은 발음이 아닙니다. 발음은 서로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됐고요. 세 번째는 팝콘 주세요. Popcorn please. Popcorn please. 이렇게 말씀하시면 Review time. 자, 무엇을 배웠는가 많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고 행복해지자는 코너, 리뷰 타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something plea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ef please, 소고기로 할게요. 아니면은 커피 주세요. 커피 please.